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전지가 왜 이렇게 빨리 닳느냐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건데요. 이거 외에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의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또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를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보고 싶어서 2차전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음극 쪽을 보면 흑연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리튬 금속으로 대체하게 되면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이런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무게를 10분의 1로 줄여도 충분히 동일한 성능이 구현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리튬 금속 전지를 위해서 리튬 이온을 어떤 평판에도 석출을 시키게 되면 리튬이 평평하게 예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 모양의 수지상 형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부피 팽창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가시 모양으로 자란 리튬 금속들이 그 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분리막을 투과해서 양극에 닿게 되면 내부 단락이 발생해서 우리가 흔히 관찰하는 전지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코어쉘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떠한 특수한 구조체 내부에 리튬을 만약에 선택적으로 저장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전핵과 리튬과의 부반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피 팽창 또한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어쉘 구조란 이처럼 공이나 속이 비어있는 빨대 모양을 흔히 말해서 코어, 내부를 코어라고요. 껍질을 쉘이라 해서 코어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체에 이제 리튬을 저장하게 되면은 코어 내부에 리튬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핵과의 직접적인 이러한 접촉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된 부피 내부에 리튬을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리튬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피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어쉘 구조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코어 내부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금입자를 내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은 리튬과 반응성이 매우 좋은데요. 그래서 리튬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금입자와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기 내부에 리튬이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리튬을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쉘 외부에 수많은 나노 기공을 만들어서 리튬 이온이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입출력이 가능한 그런 구조체를 만듦으로써 그 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리튬 금속 전지용 구조체를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리튬 금속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리튬 금속 전지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핸드폰이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를 1.5배에서 2배가량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4,500km를 주행했던 전기자동차가 800km, 1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리튬 금속 전지에 대한 기술이 성숙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리튬 금속 전지가 탑재된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는 그러한 날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